주인성의 필모그래피 몇 개를 준비해봤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, 혹시 일행분은 있으세요? 아, 혼자 왔어요. 아, 혹시 혼자 오셨어요? 아, 근데 혹시 뭐 메뉴 고르시겠어요? 아, 고기 라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. 우프스. 아, 제가 저희가 대게 라면은 되게 맛있는 라면이잖아요. 근데 제가 되게 맛있게 끓일 수가 없어가지고 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단 가능한 음식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파리랑 근데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. 잘생기셔서요. 아니 사람 볼 줄 아시네. 머리 하셨어요 오늘?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염색하고 왔어요. 흰머리 잠시만요. 흰머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오는 훈장과도 같은 건데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훈장이잖아요. 나도 언젠가 그 훈장을 받겠구나. 일단 준비한 음식부터 먼저 드릴게요. 네. 뭐예요? 남은 샌드위치입니다. 죄송합니다. 샌드위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어우러진 게 어떻게 보면 인생 아닐까. 사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자리인 것 같지만 또 손님이 왔을 때는 제일 낮은 자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와도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저를 찾지 않아 주시면은 저는 또 18동 53호 20 야, 돈 갚아! 사장님 돈 갚아!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! 못써.
그건 제가 정하는 것보다 보시는 분들께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그분의 이야기를, 그분의 모습을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인성님을 사랑한 조인성 팬 여러분,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보시는 분들도 불편해하시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조인성 팬님도 즐겁게 보시고 팬분들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